지난주 방송 기억하시죠? 귤피의 재발견 제1부에서는 먹고 버려지는 귤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귤피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심코 버렸던 귤피의 환골탈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제가 제주 감귤을 하나를 안고 감귤 요리 맛있게 해주신 셰프님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안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감귤이 어떻게 변신될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귤피 요리를 해주실 셰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제주의 향토 요리를 널리 알리고 있는 문동인 셰프입니다. 아니 근데 셰프님이 이 감귤 가지고 요리를 그냥 제대로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일단은 귤을 가져왔으니까 귤을 까주면 내가 뭔 요리를 보여줄게요. 아, 제가 귤을 까라고요? 네. 하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맛있는 귤피 요리 맛보려면 일단 귤을 까야죠. 진짜 오늘 또 새로운 발견을 했네요. 평소에 이 귤 먹으면 그냥 요 알맹이만 쏙 먹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쓰레기 처리 비용도 들었는데 이제는 뭐 귤피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제대로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좋다 좋다.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갑자기 의욕이 막 생겼어. 그쵸. 오늘은 이제 감귤 주스와 그다음에 감귤 피를 이용해서 백김치. 이야, 저 백김치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감귤이 들어간 백김치라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만들어주세요. 네. 먼저 절인 배추에 고추, 파 등을 넣어주고 잘 말린 귤피를 잘게 썰어 사이사이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젠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양파, 무, 생강, 배 등에 감귤 주스와 귤피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레싱처럼 뿌려주기만 하면 귤피 백김치 완성! 우와! 아니 이게 진짜 백김치가 맞아요? 일단 색깔이 귤색으로 바뀌었으니까 귤김치로 변한 것 같긴 한데 먹어봐도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예, 예쁘게 쫙 찢어가지고 아삭아삭 상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귤 향이 싹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씹히는데 물론 아직 익지 않아가지고 샐러드 먹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냥 배추 그대로. 근데 진짜 상큼하고 이거 익으면 제대로겠다. 익으면은 귤 향과 백김치하고 새콤함, 상큼함, 그 다음에 제주 향기까지, 영양까지 아주 만점이죠. 입맛 없을 때 그냥 밥만 해가지고 이거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짱이다. 근데요 셰프님,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뭐? 첫 요리부터 이렇게 기대치를 한껏 올려놓으시면 그 다음 요리는 어떡하실 거예요? 다음 요리는 제주도 대표적인 향토 음식 있잖아요. 네, 뭘까요? 빙떡. 이번엔 제주의 향토 음식인 빙떡과 귤피의 콜라보레이션. 먼저 메밀가루에 잘게 빻은 말린 귤피를 넣고 감귤 주스로 반죽을 합니다. 평소에 빙떡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부쳐주는데요. 노랗게 익어가는 빙떡 사이사이에 아라리 박힌 귤피들 보이시죠? 야, 이 셰프님이 이렇게 빙을 자그마하게 부치셨거든요. 뭐 옆에서 보니까 뭐 어렵지 않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봐. 지름은 12cm. 네? 지름이 이거 뭐 재셨어요? 12cm? 자 없는데? 어쨌든 만들어볼게요. 배네. 돌리고 돌리고 오케이. 지름이 12cm.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한다. 빙떡의 포인트는 옆에를 눌러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얹고, 얘 얹고. 제가 만든 감귤 빙떡입니다. 먹어봐야죠. 한 입 크기로 말아서 먹기에도 딱 좋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짭조름한 맛도 나고 그다음에 귤향도 나고 귤빛 씹히고 느낌이 귤향이 입안에 가득하네요. 감귤 빙떡도 성공! 이번엔 서양식에 도전했습니다. 상큼한 맛을 내는 귤피를 얹어 고기를 구워주고 감귤피를 절여 만든 소스를 얹은 귤피 스테이크, 귤피로 젤리를 만들어 얹은 귤피 샐러드까지
그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이고 배불러라, 아이고 배불러라. 아니 제가 귤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은근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귤피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지금 귤만 엄청 먹었더니 배만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곳에 귤피를 집에서도 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는 귤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우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몸이 더 무거워. 제가 이 귤피를 만들기 위해서 귤을 이만큼 먹었어요. 아이고, 야 많이 먹었네요. 그렇죠? 예예. 아니 근데 이 귤피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귤피를 덮는 과정을 배워볼 건데요. 열이 골고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귤피를 잘게 썰어줍니다. 양이 많아요. 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김이 막 나네. 한번 해보세요. 뭐 그냥 하도 나보고 해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 선생님. 힘들죠. 이게 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끝까지 안 가네요. 네. 아 근데요 선생님, 네. 아, 집에서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집에서 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아 집에서는 조금 요만큼만 가지고 네. 프라이팬에 하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네. 그러면 진작에 프라이팬에 해주시지. 아니 이 많은 양을 솥에다가. 아, 근데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요. 그냥 요즘에 건조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그냥 말리거나 건조기 사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보통 시중에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약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뛰어나죠. 예, 예. 옛날부터 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귤피를 만드는 전통 제조법 중에 귤 껍질 자체만 볶는 청초법이 있는데 구중구포로 고품질의 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드나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황금빛 나는 귤피로 뭐든 다 요리를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도 좋지만은 네. 이 귤피는 이 자체 차로 즐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혹시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상으로 차를 주시는 건가요? 아 일단 맛보러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만들어진 귤피는 바로 차로 마실 수도 있다는데요. 다실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귤피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조재료를 넣지 않은 청초법으로 덮은 노란 빛깔의 귤피차. 감귤을 껍질째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감귤떡차. 감귤꽃을 차에 접목시킨 귤화청차와 청귤의 껍질을 이용한 청귤피차까지 각기 색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큼하고 달달한 향과 좋은 효능을 지닌 귤피차는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좀 약간 애물단지였던 귤피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요. 다양한 차도 즐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배도 부르고 정말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귤피에는 알맹이 못지않은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있는데요. 귤피를 알면 건강해집니다.